새로운 발효 문화를 이야기하는 이만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맛있는 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 자, 참,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요렇게 이제, 김장김치, 좀 익은 김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익은 김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입안에 한그득 넣고, 아삭아삭 이렇게 씹으면, 막 그냥 이제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뭐 꿀꺽 이렇게 하면 좋죠. 또 밥 좀, 싸가지고, 하얀 그 살밥 싸가지고 같이 먹으면 이제 더 맛있습니다. 그런 이제 맛있는 김치를 요즘은 참 먹기가 어렵죠. 뭐 저는 뭐 이렇게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 항상 그걸 먹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직업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다 보니까 뭐 이걸 이고 치고 메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동차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차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식사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강의 마치고 뭐 저녁 식사 때가 될 때도 있고 뭐 가기 전에 이제 뭐 아침을 못 먹고 이제 일찍 새벽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뭐 점심 시간이 이제 될 때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처음에는 많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저희들이 이제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메뉴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먹고 돌아서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좀 부딪힙니다.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음식들이 그쪽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아예 안 먹습니다. 가다가 이제 뭐 조금 이제 집에서 약간 싸들고 간 거, 뭐 그 정도만 먹고, 어지간한 허기만 달래고 이제 이렇게 다니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내랑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반찬 한 가지만 있으면 밥 먹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햇밥 같은 거,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같으면 햇밥 같은 거 팔죠. 그거 가면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떡 하면 금방 전자레인지로 따사지고, 그리고 햇밥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아니면 뭐 중간에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반찬 하나, 두 개도 아닙니다. 한 개만 있으면 밥을 먹겠다. 그럼 그 반찬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김치죠. 김치. 그래서 김치, 벌써 김치 이야기하니까 지금 저도 춤을 꿀꿀꿀해집니다. 그래서 이 김치 하나만 제대로 된 게 있다 그래도 햇밥이랑 이렇게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국 대신 이제 뭐 생수 하나 들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훨씬 속도 편안하고 맛도 있고 그리고 또 묵은 것 같고 속도 이렇게 든든합니다. 밥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요즘 김치들 보면 막 문드러져 있죠. 뭔가 이 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축축한 것 같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아픈 사람처럼 김치가 기운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그리고 먹어보면 이상하게 이제 옛날 맛들이 안 납니다. 그런 김치를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요만한 김치 이렇게 사가지고 먹어보면 이렇게 뭔가 조금 이제 부족한 이제 그런 아삭함 같은 것도 좀 부족하고 맛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여간 뭐 예전 같지가 않은 이제 이런 기분들이 자꾸 들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밥 먹기에는 조금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맛있는 김치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치 만드는 거는 뭐 집집마다 뭐 자기들이 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굴을 넣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계피를 갈아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젓갈을 넣는 사람 우리는 젓갈 절대 안 넣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 안에다가 뭐 자실한 대추 뭐 아니면 밤 같은 걸 깎아가지고 넣으면 뭐 어떻다 어떻다 전부 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마다 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갓집들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넣는 액젓은 뭘 해야 되고 육젓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할 수는 없는 거고 한 가지 비법은 간단합니다. 김치 맛은 뭐가 자지우지합니까?
그렇죠. 미생물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좋은 유산균, 좋은 김치 맛을 내는 좋은 미생물들이 전체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김치가 맛있어집니다. 근데 좋은 미생물들이 없고 뭐 부패균이 좀 많이 있다든지 약간 좀 삐리삐리하다든지 미생물들이 비실비실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김치 맛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이 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 저 뭐 그냥 축 처져 가지고 이렇게 아픈 병아리가 이렇게 하듯이 김치가 축 처져 있어요. 그리고 먹어보면 힘이 안 납니다. 이 배추 같은 걸 먹어보면 이게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런 김치들을 여러분들은 자주 봤을 겁니다. 또 여러분 집에 그런 김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주부들은 짜증이 납니다. 내가 저번에 김장할 때, 내가 김치 담을 때 이 재료를 얼마나 좋은 걸 썼는데 이렇게 됐다. 그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소금 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양념 타실 수도 있고 온도 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김치 냉장고를 여러분들이 안 샀을 탓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탓을 엎어버리고 한 가지 김치 맛은 바로 미생물이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미생물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김치가 맛있어지는 거고 좋은 미생물이 부족하고 좋은 미생물들이 빌빌거리면 김치가 맛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에 제일 맛없는 김치, 맛있는 김치는 그대로 드시면 되죠. 맛있는 김치는 이미 좋은 미생물이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그럼 제일 맛없는 김치를 요렇게 한 통을 앞에다가 가오세요.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김치 국물을 여러분이 뜨는 겁니다. 요런 이제 국자로 뜨든지 뭐 숟가락으로 뜨든지 요런 그릇에다가 조금 뜨고 좋은 미생물입니다. 이거에 이제 유인균이라고 그러죠. 유익한 인체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뭐 이거 판다고 지금 자랑하는 건 아니고 뭐 저는 뭐 소매나 이런 데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기업체하고 뭐 큰 농장, 뭐 큰 식당 이제 이런 데하고만 제가 직접 이제 관여를 하고 뭐 작은 것까지는 뭐 제가 굳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좋은 미생물을 요 안에 있는 숟가락이 있습니다. 1g짜리 요 1g짜리 숟가락을 뜨는데 어떻게 뜨느냐. 자, 김치가 요렇게 딱 되면 요게 만약에 5kg다. 전체 무게가 5kg다 그러면 요 숟가락으로 5숟가락. 전체 무게가 만약에 3kg다 이러면 요 숟가락으로 3숟가락. 3숟가락이면 3g밖에 안 됩니다.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무게가 1kg밖에 안 된다. 한 숟가락만 넣으면 돼요. 1g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1kg에 1g, 2kg에 2g, 5kg에 5g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그 김치 국물, 맛없는 그 김치 국물을 이렇게 조금 따라가지고 요걸 넣고 이렇게 녹히는 거죠. 녹히가지고 위에다가 살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붓고 난 뒤에 뚜껑을 꼭 눌러줘야 됩니다. 이 유익한 인체의 균은 형기성, 그러니까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에요. 공기를 좋아하는 균 같으면 뚜껑을 어쨌든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공기를 싫어하는 그런 균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그 넣고 난 뒤에 꼭꼭 김치도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뚜껑도 꼭 닫아줘야 됩니다. 공기가 안 통하도록 옆에 삘좀 열면 안 됩니다. 꼭 닫고 김치 냉장고에다가 탁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 되나 싶어가지고 자꾸 뚜껑 열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딱 내버려 두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김치를 조금만 덜 내서 드시고 나머지는 다시 또 뚜껑을 닫아가지고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 꺼내서 먹는 거는 당연히 맛있고 갑자기 맛있는 김치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아무리 맛없는 김치도 너무 뭐 맛있는 김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뚜껑만 딱 닫아놓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6개월, 1년이 지나도 배추가 절대 문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삭함, 그리고 그 새콤함, 그리고 그 이 김치의 그런 맛 있잖아요. 이렇게 싹 이 감기는 그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맛,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먹었던 그 맛, 그리고 1년 뒤에 먹었던 그 맛이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김치 맛은
유산균, 미생물이 좌지우지하고 그 미생물들이 변화가 미생물들이 세력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맛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치 맛의 비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치 딱 해가지고 장독도 안 옮깁니다. 김치 이렇게 해놓은 그 장독을 요짝에서 여기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들 입장에서는 세계일주한 거예요. 예, 우리 한국에서 미국 가서 이민 간 겁니다. 미생물 입장에서는 장독 딱 옮겨버리고 나면 요쪽에 있는 장독 김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미생물의 온도나 여러 가지 변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뚜껑 닫아놓고 공기 안 통하도록 해놓고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면 그 아삭한 김치를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김치 이런 통에다가 삭삭삭 좀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밥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뭐 보온밥통이나 이런 데 통에다가 해놓고 김치하고 밥 아니 맛있는 김치 하나에다가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그릇 그냥 뚝딱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맛있는 김치 만드는 방법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도 뭐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다고 되겠나 이러면 될 일이 없죠.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김치 맛 해봤습니다. 이 말 짧게 한다고 요즘 굉장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뭐 또 조금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